사후에게 현혹되지 마세요. 죽은 뒤에 열반에 들면 소승, 뭐 열반에 못 들면 대승 이렇게 나눌 수도 있습니다만 그 얘기는 부차적인 얘기예요. 왜냐? 죽은 뒤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면 납득이 되세요? 죽은 뒤에 정토 가면 뭐 정토 좀 죽은 뒤 얘기 가지고 얘기 말자고요, 저는. 그건 죽은 뒤에 알아서 우주가 보내줄 테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살아서 어떻게 살 건지 살아서 매 순간 선택을 할 때 어떤 선택 기준으로 선택하면서 살아가실 건지 그 얘기를 하자는 거죠. 저는 대승의 도를 택했다 하는 거는 저는 살아서 죽는 동안 계속 깨어서 제 양심에 찜찜하지 않은 일만 하다 갈 겁니다. 그게 제일 자명한 얘기. 그 외에는 저도 몰라요. 사후세계 가지고 제 목에 칼을 대면서 진짜로 맞아 그러면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냥 그럴 것 같다고요. 그런 그 설이 더 자명하다고요. 다른 설보다. 요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제가 확답은 못 하죠. 그건 죽어보고 얘기를 해야지. 정토라고 여러분 큰 기대하고 가는데 막상 가보니 정토에 아미탑을 잘 보이지도 않고 뭐 속아서 왔나 보다 할 수도 있죠. 이해되세요? 생각했던 건물도 아니고 인테리어도 마음에 안 들고 도시도 뭐 거리가 별로 럭셔리하지 않고 그러면 자 그럼 여러분 지금 그거를 지금 살아서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고 있다는 게 그냥 잠깐 5분 하고 지나가야지 그걸 계속 하고 있을 이유가 있냐는 거기에 모든 걸 걸 이유가 있냐는 거죠. 그걸 생각해서 기분 좋으심 하세요. 그냥 방편으로 하세요. 혹시 나는요 죽음이 너무 불안하다. 극락 세상이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하루에 시간 내서 계속 하세요. 그냥 왜냐 그거는요 어차피 여러분이 그 시간에 TV 보나 뭐 하나 해야 되잖아요. 해서 제일 기분 좋을 거 하는 게 좋죠. 이해되시죠? 근데 다만 그거 가지고 자명찜찜 따지고 그러실 건 아니라는 거죠.